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9시 언저리 뉴스의 장웅 김지선입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지난 18일 밤 11시경 시흥동에 사는 박모 씨가 버스기사 윤모 씨에게 목적지로 가는 길을 물어봤으나 대답이 없자 불친절하다며 윤 씨의 머리를 수차례에 걸쳐 주먹으로 가격. 윤 씨가 그 자리에서 그만 머리 망가졌습니다. 다음 소식입니다. 김치가 사스의 예방과 함께 심장병을 예방한다는 학설이 제기된 가운데 국내 연구진에 의해 김치가 어린이의 두뇌 발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초등학생 1,000명을 대상으로 3년간 쭉 지켜보기 어려워요. 여러분, 90년대 초반 강남 일대에서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고급 외제 승용차를 몰며 여성들을 유혹했던 일명 오렌지족과 야타족들이 다 어디 갔어요? 아세요? 몰라요? 예. 다음 소식입니다. 약 15년 전 경기도 인근 지역에서 빨간 옷을 입은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일어났던 연쇄 살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? 사건이 일어났던 지역을 지나가시는 여성분들, 빨간 스타킹을 절대로 신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. 추잡스러워요. 다음 소식입니다. 항암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청국장. 이 청국장은 냄새가 너무 심해 집에서 해먹기가 쉽지 않았는데요. 자, 이 청국장을 냄새 안 나고 맛있게 끓이는 방법 아십니까? 그럼 알려주세요. 신랑이 좋아해서요. 예. 맹목적인 사랑이 이런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. 어제 오후 2시경 신림동에 사는 조모 씨가 애인 이 모양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청혼을 했으나 이 모양이 이를 받아주지 않자 어젯밤 11시경 조모 씨가 이에 앙심을 품은 채 잠들었습니다. 미숙이 미워. 예, 예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9시 언저리 뉴스였습니다.